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6월 9일 화요일 삶의 예배 일기. 제목 공의. 본문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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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성전문 앞에서 왕을 위시한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를 수행하도록 촉구합니다. 특히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유다는 언약적 조주로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반애굽 정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여전히 조상들이 행하던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통치 3개월 만에 번호르고 2세에 의하여 폐위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으며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야김은 호화 궁전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냅니다. 백향목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도 백성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노역하도록 강요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에 대하여 마치 나귀처럼 아무렇게나 장사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전혀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여호야기는 통치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으로 유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인장반지만큼 귀하게 여겼지만 그 역시 죄로 인하여 인장반지를 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자 왕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폐위되고 죽임당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왕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민족이 망합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합심기도와 개인기도하시도 하루를 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